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입니다. 올 추석 명절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 후유증은 다른 때와 비슷합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직장에서는 두세 시간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월요일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공항 출발장은 종일 혼잡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귀성 관광객은 2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평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하루 3만 5천 명이 찾으면서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도 완화된 추세입니다. 증가세가 연휴 기간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이나 일부 지역을 찾은 귀성 귀경객 확진도 잇따랐지만 제주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기간 제주도 600여 건 진단검사를 벌였고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출 도착장에서도 발열 증상자가 잇따랐지만 재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고 후속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2주 잠복기는 지나야 진정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잠복기 14일을 감안해서 10월 18일까지 위험 관리 기간을 둬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왔다 간 분이라든지 아니면 접촉했던 분 대상자를 해가지고 유증상자를 대상해서 저희들이 진단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료입니다. 평균 5.2일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증상 발현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확진자 없는 추석 연휴 방역 성과를 이어가려는 방역당국의 행보는 더 분주해지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인 제주 59번 확진자 A씨가 2일 오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59번 확진자 A씨의 퇴원으로 4일까지 제주 지역에서의 격리 중인 입원 치료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방역당국은 실질적인 추석 연휴인 지난달 26일부터 45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43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잠복기와 한글날 연휴 유동인구 증가를 감안해 5일부터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사후방역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열 증상자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 입도 절차 시즌3와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업종 집합 제한 조치가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게스트하우스 등 연계한 3인 이상 모임과 실내외 집합 행사 등 각종 행사 금지도 계속됩니다.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조치는 기존 방침대로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해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3일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예전처럼 올레꾼들이 한데 모여 같은 코스를 걷는 방식이 아닌 각 코스별로 15명씩 인원 제한을 둬 참가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지난 10년 동안 10만 6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요. 제주도에 호주식, 멜버른식 브런치 식당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멜버른식, 어떤 음식을 판매할까요? 제가 먹어보고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이 오늘 제가 찾아온 멜버른식 브런치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초록이 되게 많아요. 천장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
여기에 앉아서 먹으면 왠지 정말 숲속에서 밥 먹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 여기 되게 특이한 좌석이 있어요. 마치 소풍을 온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메뉴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 베네딕트도 있고요. 치킨 파르마. 사실은 저 오늘 요거를 먹기 위해 왔어요. 제가 볼로네제 소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짠! 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이게 호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치킨 파르마 요거를 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먹는 음식이래요. 저는 제주에서 이걸 맛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나요. 예, 치킨을 튀긴 다음에 그 위에 슬라이스 햄을 얹고 그리고 볼로네제 소스가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봤을 때 돼지 그 돈가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치킨을 튀긴 거래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얹었어요. 향이 약간 좀 우리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향이 좀 나요. 치킨이 오동궁이에요. 자, 치킨살 보이시죠? 치킨 여기 위에 햄이 얹어져 있고 햄 위에는 볼로네제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제가 볼로네제 소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튀김에 볼로네제 소스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마치 피자 치킨을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치킨 워낙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요? 호주식 멜버른식 브런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치킨 파르마 처음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아, 지금 이제 이 근처 식당 근처에 한마음 글린 공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먹은 배를 좀 꺼치려고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 속의 호주 레스토랑 가고 싶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며 가을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의 첫 월요일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라산과 북부 그리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은 초속 4에서 9m로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리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고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부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약간 껴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포항과 사천공항은 구름 많이 껴있고요. 무안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